안녕하세요. 질문 시작. 요 맞죠? 예. 이상윤 어린이. 예,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고. 제가 대답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자리 앉아. 이름이 이상윤이요. 나중에 커서 어떤 거 하고 싶어? 우주 비행사나 우주 공학자가 되고 싶어요. 박사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내 이름은 홍성욱이고 여기 이제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우주론이라고 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 빅뱅부터. 그렇지. 빅뱅부터 시작해서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고 안에 있는 이제 내부 구조는 이제 어떻게 바뀌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지. 그러면 우주가 그렇게 빅뱅에서 시작됐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작이 있으면은 반드시 끝이 있어야 되느냐? 좋은 질문인데 상윤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제가 지금 경험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거는 다 끝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작 있으면 항상 끝이 있다. 그렇구나. 시작이 있으면서 끝이 없는 거를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아니면은 언제 끝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거? 시간? 시간? 왜? 왜냐면 시간은 시기 같은 그런 게 없어도 이미 시간은 지금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이 우주가 만약에 없어진다고 해도 계속 시간은 흘러가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사실 시간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시간은 도대체 왜 있는 거지? 그리고 왜 시간은 항상 과거에서 미래로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거지?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곤 있지만 아직 정확히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은 아직 없는 것 같아. 3차원 세계여서 그런 거 아닐까요? 사실 그것도 의문이야. 왜 우리가 사는 공간은 3차원일까? 왜 2차원은 아니지? 왜 4차원은 아닐까? 왜 시간은 하나밖에 없고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만 가는 거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정확히는 잘 모르지. 우리가 표준으로 알고 있는 우주론에서는 아마도 우리 우주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팽창하고 그 팽창하는 속도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 그건 어디까지나 인류가 경험이 없는 시간 동안 우주를 관찰했을 때 얻어낸 결론 가지고 얻어낸 것일 뿐이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는 거지. 근데 인터스텔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인터스텔라에서 블랙홀 주위를 돌고 있는 밀러 행성 있잖아요. 그 밀러 행성은 언젠가는 빨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블랙홀의 주변에는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 거기보다 안쪽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사건의 지평선 바깥으로 다시 나오는 건 불가능하지. 그런데 만약에 사건의 지평선보다 밖에 있으면 그러면은 별 문제 없이 잘 돌 수도 있지. 아마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 생각에 밀러 행성은 사건의 지평선보다는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지는 않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우주가 한 점에서 왜 터졌어요?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구나, 진짜로. 우리 우주가 여기 이 점 말고도 다른 점에서 터졌을 것 같아요? 안 터졌을 것 같아요? 터졌을 수도 있고 우주에 또 다른 우주가 겹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른 겹친 우주에 또 다른 우주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중 우주가 있을 거라고 한 6대 4 정도? 6대 4. 생각하고 있어요. 있다가 6, 없다가 4? 네. 다중우주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혹시 뭐 블랙홀 안에 있는 혹시 웜홀이 있다면 그 웜홀이
다른 우주로 통하진 않을까요? 없을 것 같은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 그냥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여기서는 왜 터졌을까? 다른 점에서는 왜 안 터졌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몰라. 그렇지만 과학자들이 아마도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그 한 점에서 터지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를 선생님이 들어본 것 같아. 굉장히 드문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 우주에선 그게 일어난 거지. 그래서 선생님도 있다 없다 해서 갈팡질팡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걸 알아내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커서 발견을 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 몇 개만 할게요. 그 우주공학자나 천문학자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이겠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나도 기쁜 법이거든. 우주를 좋아하지 않아도 우주과학자 일은 할 수 있지. 하늘의 별을 좋아하지 않아도 천문학자는 될 수 있지만 우주과학자나 천문학자도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거든. 그렇지만 선생님이 그럼에도 천문학자를 하는 거는 우주가 좋기 때문에 천문학을 하는 거지. 우주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별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고생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우주과학자나 천문학자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주나 별에 대해서, 은하에 대해서, 이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 과학 같은 거 열심히 잘해야 될 거고 수학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영어 좀 하니? 과학자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외국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거든. 그래서 영어도 좀 잘해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은 사실 밤에 별은 별로 안 보고 컴퓨터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뭘 하거든. 그래서 앞으로 상윤이가 뭘 하든지 간에 컴퓨터도 잘 하면 좋지. 근데 아마 상윤이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우주에 관심이 많이 있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또 나중에 이제 받을 수 있을 거야. 우주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좋은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꿈을 꾸기를 바랄게. 안녕.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상윤 어린이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죠? 네, 저는 이미 솔직해요. 오늘 질문 많이 했는데 어떻게 좀 궁금한 게 많이 해결됐어요? 네, 아주 많이 해결됐어요. 혹시 해결 안 된 것도 조금 있어요? 미지의 우주 같은 거 그런 게 아직은 해결이 안 됐지만 그거는 지금 아무도 답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제가 공부해서 알아내지 않은 이상 알아낼 수 없는 것 같아요. 궁금한 건 나중에 우리 상윤 어린이가 해결해 볼 거예요? 네. 어떻게 해결해 볼까요? 일단 아인슈타인 처럼 좀 공부를 해볼게요. 그 포기의 뭐 시련은 있어도 포기란 없다. 우리 선생님 어땠어요? 좀 되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좀 유머랑 센스가 많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더 즐거웠어요. 고마웠어요. 네. 네. 아이고 수고 많았어. 안녕히 계세요.